새우튀김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새우튀김이 뭐 흔하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손질법하고 요리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새우튀김을 위한 새우를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우가 제가 준비한 새우는 정말 커요. 이 블랙 타이거 새우라고 새우 중에는 그래도 튀김으로 했을 때 가장 맛있는 새우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새우를 준비했고 사이즈가 제 손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할 작업이 이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 보시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이 마디가 있어요. 마디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쭉 당기면 이게 딸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거 새우의 내장인데 이 내장을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장을 손질을 안 하고 튀겼을 때는 내장의 씁쓸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당길 때 유의할 점이 너무 확 당기면은 또 내장이 잘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머리를 띨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튀겨도 이 부분이 입에 찔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띄어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대로 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띄어내서 이 앞부분만 이거는 따로 이제 튀겨낼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주는 거죠. 이제 껍질을 벗길 때는 마지막 마디는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튀기기도 좋고 손질하기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주세요. 이거를 잘라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수분이 많아가지고 튀길 때 이렇게 확 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잡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 꼬리 끝에 잘라주는 이유는 새우의 모양이 이제 튀겼을 때 예쁘게 나오라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새우 이제 머리 쪽에서 나오는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게 좋아요. 새우를 이제 닦았으면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바로 튀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기를 제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 새우를 구워서 드신다고 하면 이대로 이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부라져도 괜찮은데 튀길 때는 보통 새우튀김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허리가 펴져 있잖아요. 그게 일단 튀기기 좋은 것도 있고 먹기 좋은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 다 이렇게 눕혀주세요. 이렇게 등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눕혀주시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칼로 한 3분의 1 정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대각선으로 이게 잘못해서 끊기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얘네들을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그래서 이 양쪽 손을 가지고 이 마디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이거를 이 부분 세 마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쭉 납작하게
쭉. 그냥 과감하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근데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냥 끝이죠, 이제. 망하는 거. 끊어진 새우튀김 먹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다섯 마리. 자, 이제 새우튀김을 할 건데요. 튀김 중에 왕이죠, 왕. 그래서 아까 이제 손질한 새우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먹으면 새우깡 맛이 나요. 그리고 아까 인정사정 없이 눌러놨던 새우.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묻혀주세요. 밀가루를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시고, 새우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밀가루. 그 다음에, 아우, 튀김하기 싫어. 이렇게 귀찮아. 대충 저어주세요. 대충. 자, 새우를 이렇게 꼬리를 잡아주시고, 반죽을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새우를 집어넣으면은 이 기름 바닥에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튀김이 상태가 이제 튀김옷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안에서 좀 헤엄을 치게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튀김옷이 굳을 때까지만. 새우 머리는 튀김 반죽을 좀 얇게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한번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한번 다시 넣어주는 이유는 공기에 새우가 이제 한번 노출이 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두 번 튀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튀김이 좀 더 바삭하게 이제 나오죠. 아무래도 새우 머리 쪽이 더 빨리 익겠죠. 자, 새우 머리를 먼저 건지고. 이제 다 됐고요.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새우가 쓸 수 있도록 이제 바탕을 만들어주고. 새우가 누워 있으면은 조금 더. 완전 새우깡이에요. 이렇게 해서 새우튀김이 완성됐습니다. 튀김은 사실 뭐 젓가락 필요 없죠. 그냥. 그리고 저는 간장도 좋지만은 이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소한 맛이. 근데 지금 튀긴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바삭바삭해요. 누가 튀겼는지 잘 튀겼나요?